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신다면 저희가 꼭 보답해드릴 수 있도록 맞습니다. 정말 노력해드렸습니다. 네. 네. 나이스. 그리고 미국에 와서 우리 예성 씨는 어제 NBA 경기를 관람을 했고요. 야구 경기를 관람 했고요. 그리고 신동 씨와 함께 그 LA에서 골프를 치면서 LA를 더 함께 느꼈는데 은혁 씨랑 들릴 수 있는 곳이 더 있죠? 네, 저는 오늘 그 인앤아웃법으로 며칠 더 남아서 조금 더 햄버거를 즐기기 위해서. 네네. 네. 도희 씨는 뭐 할 예정이에요? 저도 LA 맛집을 좀 다녀볼까요? LA 맛집 혹시 아는 게 있어요? 424 424 한번 참고수 두고 맛있다고 최고예요. LA 갈비도 영어로 맛있더라고요. 네. 영 씨는 지금 오자마자 가야 되는 상황이죠? 네, 여기서 노래할 수 있으면 되게 좋고. 네. 네. 사실 지금 온 지 한 2시간, 3시간 됐나? 네. 얼마 안 됐는데 또 끝나면 바로 비행기 타러 가야 돼요. 바빠요. 진짜. 아쉽지만, 규현이가 제대하면 다 같이 다시 LA 오겠습니다, 여러분. 네. 저희 또 새 앨범으로 또 영상을 드릴 거고요. 팬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. 우리 퀴즈를 사랑하신 모든 팬 여러분들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활동한 지 벌써 15년이 됐는데요. 이렇게 파란 형광색을 들고 있는 엘프 여러분들이 기적을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오늘의 마지막 곡 이 곡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. 그쵸, 혹시? 네, 저희가 데뷔할 때 함께 불렀던 노래인데 여러분과 함께 또 이렇게 의미있게 불러보고 싶습니다. 미라클! 예.